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사실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 원래 카메라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뭐 향상된 건 없을 거야. 느껴진다고? 조금 뽀얘? 뽀얘졌다. 얼굴색이 맑아. 잘생겨짐. 아 진짜? 조금 화사해짐. 이제 사람 같네요. 아. 머리 빠진 게 더 잘 보여요. 생기가 돋아 보인다고? 아 그래? 예, 캠 바꿨는데 뭐 거의 비슷해요. 세팅을 거의 똑같이 해놔가지고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원래 캠이 이제 좀 깜빡깜빡 해가지고 교체를 했을 뿐이라서. 아 여기 로션 발라야 되는데 이거 튼 거 봐. 아 로션 바르고 와야겠다. 흰머리가 잘 보입니다. 일단 고기를 먹어볼까? 맛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양념 삼겹살입니다. 어느 정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양념이 돼 있다. 손을 왜 이렇게 떠냐고요? 약간 수전증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카메라 초기 세팅을 그 카메라 딱 켜는 순간 웬 좀비가 한 마리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초 그 공장 출하된 이제 상태로 이제 세팅이 된 카메라는 그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 이제 그 뭔가 색감이나 이제 뭐 그런 노출 이런 게. 아 이게 좀비가 한 마리 있더라고 내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일단 노출 세팅, 초점 세팅. 근데 이게 그 선명도? 약간 그게 이제 세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피부 막 짜글짜글하고 막 모공에 막 그 피부 더러운 것까지 다 보이는 거야. 너무 선명하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절하고 그러니까 샤픈을 먹여놨더라고. 그 기본 세팅에. 쌈장이요? 쌈장이 아니라 전 고추장 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간을 더 할 필요가 없어. 딱히. 움직일 때 자글거림이 있다고요? 그래? 오토포커싱을 끌까? 그게 낫겠다. 내 생각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720이라 그래? 아, 그래? 난 또 720. 아니 뭐 일단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1080도 그래? 그런가? 화질이 너무 좋아져서 그게 오히려 그 비트레이트 때문에 깨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 있는 얘기지. 그럼 오토포커싱 꺼볼게. 수동으로. 수동 세팅으로다가. 차이가 있냐고요? 글쎄요. 지금은 안 그럴걸? 지금은 괜찮지 않나? 지금은 어때?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그니까 어떤 게 뭐 잔상이 생겨? 아 근데 있는 것 같다. 약간 있는 것 같아. 모션 블러 느낌? 프레임 드랍이 약간 생김. 쓰잘데기 없는 기능을 다 꺼버릴까? 기다려봐.
움직일 때 이 화면이 약간 깨진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기다려봐. 이거를 딱 켜보자. 뭔가 4K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쓰일 건 아니죠. 네. 뭐 그렇게 뭐 막 그죠. 나중에 내가 이거 한번 봐야겠다. 이거 녹화 뜬 거를. 아마 이게 그걸 거야. 그 카메라에 들어있는 그 잡다한 기능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얼굴 인식 시스템 뭐 아니면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기능들 뭐 그 중에 하나겠지. 앤트맨은 뭐야? 프레임을 지정하는 옵션이 없더라고. 사용자 정의. 장치 기본값. 몰라. 대충 살자. 이쪽 화면은 괜찮은데? 송출 문제인가? 근데 이게 사실 그래. 원래 평소에도 그랬는데 이제 신경 안 쓰이다가 응? 이제 화면을 면밀히 보게 되니까 그게 발견된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원래는 원래도 그랬는데. 아 근데 이게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뭘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야? 혹시 화면이 막 찢어지나요? 아니면 뭐 잔상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 거지? 잘생김 현상은 뭐야? 전혀 모르겠어. 아 그럼 됐어. 아 이게 사실 느끼지 못할 정도면 상관없어요. 원래 720p에서는 이게 판단하지 못할 문제일 수도 있어요. ISO 설정을 너무 빡세게 놨나? 잠깐만. 그러면은 프레임 제한을 풀어볼까? 아니 프레임을 60프레임 고정으로 딱 해놓을까? 그래야겠다. 딱 60프레임 고정시키자. 내 생각에 이게 프레임을 멋대로 집어넣는 것 같아. 으아악 이랄.
고정시켜야지. 사용자 정의. 뭐야, 최고 FPS는 뭐야? 해상도 1920, 1080. 비디오 형식. 이건 뭐지? 색 공간. 아니야,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해. 아, 셔터 스피드는 60으로 고정해 놨어. 아, 내 생각 이거 얼굴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얼굴 인식 끄고 올게. 얼굴 인식 같아. 얼굴 인식.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가 있었거든. 화면 중앙이 빛납니다. 그걸 꺼볼게 한번. 아, 지금 세팅 중이라 지금 끊기는 거는 그거는 다른 얘기야. 얼굴 인식 끄고. 좋아. 그 자동 안면 인식을 꺼봤어요. 아,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맞네. 좀 뭔가 화면이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해. 포커스 모드 AFC 말고 AFS 모드를 해봐. 지금도 그래? 어, 지금 포커스를 아예 껐거든? 그러면은 포커스 문제가 아닌데? 살자. 응? 그냥 살자. 별 상관없는 것 같아. 좀 사이버펑크 느낌으로 가자고. 이제 그냥 살자. 아니 근데 이게 그 포커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거 같아. 그 뭔가 그 HDMI에서 화면 그 영상이 뽑아져 나올 때 그거 문제 같은데? 그 문제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응? 설명서? 그 설명서. 에이에프에스 우선순위 덜... 이거 카메라 모드에서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영상 모드라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카메라 모드 옵션 같은데? 잠깐만. 아닌가? 봐야겠다. 메뉴 AF, MF, AFS 우선순위. 아니 저 메뉴가 아예 없어. 저 메뉴가 없어. 아예.
아 몰라 그냥 살아. 난 몰라. 난 최선을 다했어. 오늘 카메라 가지고 응? 방송 켜기 전에도 6시간 동안 씨름했거든. 아 힘들어. 혹시 조리개를 자동으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조리개 자동을 꺼볼까? 그럼 조리개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마 노출도에 따라 명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 아 특히 이거 뭐지? 그 커비캠으로 이제 나 비쳤을 때 그게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이마 딱 노출되는 순간 바로 화면 환해지면서 이제 태양권. 유튜브에 있어? 유튜브 영상 세팅. 아 이거 보면서 딱 밥 먹어야겠다. 저 영상을 술한 아 씨 반찬 삼아서 노출, 컬러, 초점. 오늘은 FX3의 핵심 메뉴인 노출 색상과 초점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출 색상 탭은 이렇게 총 6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쪽 3개는 노출과 측광에 대한 메뉴고요. 뒤쪽은 컬러 조정과 제브라 패턴 탭입니다. 그 다음 초점 메뉴는 상황에 따라 포커스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죠. 또 소니의 기술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고요.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에 지금 내가 겪는 현상에 대한 솔루션이 있나? 들어가시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기능에 대한 안내 아니야 이거는? 프레임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자동으로 셔터를 늦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HDMI 아웃풋을 캡처보드에 꽂아서 이제 지금 화면 쏜 거에 대한 그런 건데. 때문에 이 기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뭘 끄라고? 잠깐만. ISO입니다.
ISO는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감도를 뜻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빛에 반응하는 감도가 올라가서 밝기를 올릴 수 있는데요. 특히 FX3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는 깔끔한 영상을 담아줍니다. 아까 못 끄라 그랬는데? 하지만 ISO 자체는 강제로 노출값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값을 너무 올리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에, 그것도 알아요. 여기서 직접 ISO를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고요. 예, 예. 아무래도 바디 뒤쪽에 휠을 돌려서 조정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예. 오토로 두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요. 저는 노출 모드를 플렉서블로 했기 때문에 ISO입니다. ISO입니다. 못 끄라 그랬는데 아까? 하지만 이때는 노출 메뉴입니다. 노출 메뉴. 들어가시면 자동 저속 셔터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저조도 환경에서 프레임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자동으로 셔터를 늦춰주는 기능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은 세팅이 가능하지만 움직임이 많을 경우에 모션 블러가 심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이 기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꺼두시는... 꺼져 있는데? 꺼져 있던 것 같은데? 자동 저속 셔터 꺼져 있어!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ISO입니다. ISO는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감도를 뜻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빛에 반응하는 감도가 올라가서 밝기를 올릴 수 있는데요. 특히 FX3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는 깔끔한 영상을 담아줍니다. 하지만 ISO 자체는 강제로 노출값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값을 너무 올리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접 ISO를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바디 뒤쪽에 휠을 돌려서 조정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오토로 두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요. 저는 노출 모드를 플렉서블로 했기 때문에 여기선 비활성화돼 있어요. 대신 여기 3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ISO가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오토로 두셨을 때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래 ISO 범위 제한은 ISO 범위 전체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이 값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자동 수동 전환은 노출 인자인 셔터 조리개 ISO를 자동과 수동으로 바꿔주는 메뉴입니다. 이 기능은 플렉서블 모드에서만 작동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붙어있는 각 버튼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다음은 노출 보정 탭입니다. 이 메뉴는 노출 인자 중에 적어도 하나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때 작동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영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정이 가능하고요. 사진의 경우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 노출 간격을 정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3분의 1 스탑과 2분의 1 스탑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출 기준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의 노출 기준값 자체를 바꾸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각 측광 방식에 따라 노출 기준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바꿀 일은 거의 없죠.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측광 메뉴입니다.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정하는 메뉴입니다. 멀티, 중앙, 스팟, 화면 평균, 하이라이트 이렇게 다섯 가지. 이것도 알아. 넘어가. 먼저 멀티 측광. 넘어가. 자, 세 번째 화면 펼쳐줍니다. 얼굴이 있을 때 그 얼굴을 기준으로 아까 봤던 스팟 서클의 위치를 중앙에 고정할지 초점 포인트와 연동할지를 정하는. 들어가 보시면 광원에 따라 화벨 이런 게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디아를 압축해서 배턴도 아니고. 후보정을 포커싱으로 가보자. AFMF 들어가시면 첫 번째 초점 모드로 가죠. AFMF 들어가시면 첫 번째 초점 모드입니다. 이건 포커스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는 메뉴고요. 아래 보시면 AF 전환 속도와 AF 피사체 전환 감도가 있습니다.
아, 애초에 FPS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지정하는 옵션인데요. 먼저 속도는 1에서 7까지 총 7단계가 있고요. 전환 감도는 총 5단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오토 포커스를 쓰더라도 마치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포커싱을 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아 근데 이거 포커싱 문제 아니야.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영상이 나가면서 지금 이게 뭔가 깨지는 것 같아. 이 포커싱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속도와 감도에 따라서 포커싱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촬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초점 영역입니다. 먼저 와이드는 화면 전체를 범위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찍으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킹 색상 중에 있는데요. 저 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야, 근데 이거 다 아는 것들이야. 내가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볼 게 없다. 나는 뭔가 이제 그런 지금 같은 이슈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지. 설명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절대로 지금 포커싱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 영상 모드를 내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거를 기다려봐. 내가 또 솔루션이 있지. 난 언제나 솔루션이 있었어. 기다려봐. 일단 두 번째 캠을 틀어놓고 첫 번째 캠을 좀 손을 보고 있을게. 자, 첫 번째 캠을 일단은 잠깐만 비아스마를 시켜놓고 요거를 잠깐 세팅을 해보자.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입력 EDID 모드가 병합됨으로 돼 있거든? 이거를 내부 같은 걸로 바꿔보자. 이거를 내부로 바꿔보자. 지금 EDID 모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내부로 바꿔보고.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래, 재밌는 게 생각났다. 이걸 초기 세팅으로 바꾸는 거야. 어때? 카메라를 초기 세팅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내 얼굴이 이제 좀비처럼 나오겠지? 만약 초기 세팅에서도
이러면은 이따가 초기 세팅을 바꿔볼게. 이거 먹고 잠깐 이 큼을 여기다 붙여보자. 아니 근데 뭐 그런 거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어? 서브캠에서도 똑같다고요? 잠시만요. 서브캠은 그 현상 없지 않아 지금? 서브캠도 그래? 그러면 이거 송출 문제야 지금. 아 그런 느낌 없다고? 아 그래요? 아 서브캠은 그런 느낌 없어. 아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 없는 것 같아. 먹방 핵은 뭐야? 먹방 해명. 먹방 해명 방송. 이거 먹고 설정 초기화 해보자. 응? 설정 초기화. 아 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 나 그 이 카메라 기본 설정이 그 멀쩡한 사람 이제 좀비 만드는 캠이거든. 어, 일단 다시 돌려보자. 나 도루마 뭐 했어도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써야지.
이번에 그 마블 앤트맨 빌런 그 정복자 캉? 미래인이래매 걔가. 미래인이라서 모든 차원을 지배하는 정복자? 근데 배우가 그 폭행 사건 일으켜가지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지. 폭행했어. 폭행해서 잡혀왔어. 아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평행우주 설정이 싫어. 어? 아 너무 산만해져 스토리가. 그놈의 평행우주 때문에. 그래서 싫어. 그러니까 막 그 설정 좀 망하면은 이제 평행우주로 땜빵하려는 그 고약한 심보. 아 나 그게 제일 싫어 진짜. 거기다 이제 시간여행까지 들어가면은 더 심해지지 그냥. 그러니까 그 스토리 망한 거를 카바치려고 만든 설정이 아니잖아 분명히 그게. 응? 근데 그렇게 써먹기 편하게 이제 그냥 수습하려고 그 설정을 억지로 쓰면은 그 작품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드래곤볼이랑 비슷한 거지. 응? 죽으면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약간 이런 개념이지. 어 이번 우주 망하면 다음 우주 가면 돼. 어 이번 어 현실 망하면 과거로 가서 또 고치면 돼. 약간 이게 난 싫은 거야 그냥. 뭔가 그런 스토리가 진지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물론 이제 재밌게 잘 만들면 상관없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런 스토리도.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지. 자, 이제 밥상 치우고 세팅전 2페이지 가볼까? 그래서 이제 그 평행우주라는 게 사실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배트맨 부모님이 살았다면, 뭐 그런 것들. 만약에 조커가 착한 놈이었다면.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거의 팬픽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거를 이제 정규에 편입시켜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우주를 도입했다는 게. 그러니까 와디프 이런 거는 이제 뭐 잘 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괜찮긴 한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괜히 좀 재미없으면 그냥 얻어서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이제 슈퍼맨이 나쁜 놈이었다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정말 궁금하긴 하잖아. 어? 슈퍼맨이 나쁜 놈이었다면 그게 이제 더보이즈 같은 느낌이지. 그 슈퍼맨 이제 그 공산주의자로 나오는 그 뭐지? 더 레드였나 그게?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슈퍼맨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 그 아 레드썬. 사실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멀티버스 설정이 원래는
이제 마블이나 이제 DC 내에서도 작가들이 하도 많으니까 얘가 그린 슈퍼맨이랑 얘가 그린 슈퍼맨 구분하려고 이제 얘가 그린 슈퍼맨은 21번 지구의 지구고 얘가 그린 슈퍼맨은 22번 지구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놓은 거였거든 원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자 이거 카메라 리셋 좀 해보자. 리셋 리셋 간다. 야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나 시체됐어 지금. 어? 어? 좀비 됐어 지금. 나 어떻게 해? 나 좀비 됐어 지금. 어? 나 좀비야 지금. 어떻게 해? 아, 자, 나 손 좀 씻을게. 나 좀비 됐어 지금. 아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거 같은데? 이거 화면 이거 이제 짜글짜글해지는 거는? 원래 그런 거 같아 이거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같다 이거. 나 원래 그렇게 생겼다. 혈색이 조금 돌아옴. 아무튼 초기화 했는데도 이런 거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됐어. 됐어. 난 이렇게 살기로 했어. 좀 이렇게 좀 이상해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잖아. 됐어. 컵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코비는 발이 작아요. 발이 작은 고양이야. 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아이 그 정전기 이놈의 정전기. 정전기가 엄청납니다. 알았어.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4K로 설정이 돼 있네. 시험 좀 깎자고요? 아 그냥 살아. 아 지금 이게 4K로 돼 있어 출력이 지금.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지? 병합됨 적용. 내 생각에 이게 4K를 강제로 이게 그 뭐냐 그 1080p로 줄이다가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 안 나오지 화면이? 활성화 앞머리는 있는데 코수염은 있네요? 기다려봐. 아 근데 이 각도가 진짜 저주받은 각도. 맞네 이거 4K로 지금 출력 중이네.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나? 해상도 1080p 적용. 이제 될라나? 오, 오 1080p 왔어. 여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적용. 확인 다시 켜볼까? 활성화 밑에서 보니까 그나마 낫네? 어때? 그냥 조금 낮은 것 같지? 조금 낮은 것 같지? 그냥 이렇게 살자. 여기서 더 나아질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좀 찌그러져도 뭐 그냥 인질 시점 괜찮아 괜찮아. 캠 잘 돌아가면 된 거야.